정책위 의장님은 정시 개장식 가셨고 사무총장님은 또 비대위원장 수행해서 대전에 신년 인사에 가신다고 오늘 조금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꿈을 향한 힘차고 진취적인 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최근 2년은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로 민생 또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추진함은 물론 특히 그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또한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우리나라의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3, 4개월은 그야말로 오롯이 정치의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올해 푸른 용의 해를 진정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해로 만들고 당면 그대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2년 집권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수위로 전쟁 위협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전쟁 중에 있는 교정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발언은 북한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3월 정기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붕괴선 지역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이 회의에서 방대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 붕괴선 지역에서는 사소한 우발적 격돌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의의가 강경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선대의 유언인 고려연방제 폐기까지 암시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호전적이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사회가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 관련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북한의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도 북한 당국의 핵의 포기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이 통일의 대전제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이번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 사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의 햇볕정책이 민주당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촉진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퍼주기를 해도 김정은은 이번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괴뢰들이기는 매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북한 발악이 노선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뜨거운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절반도 안 되는 101개 법안만이 통과되었으며 121개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야당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은 최소 2, 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씌우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에서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소비자 물가도 3.6% 상승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3%를 넘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안보 위협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은 정쟁을 그만두고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를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야당 역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활력 넘치는 경제와 굳건한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교육기관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교육계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서희초 교사의 죽음과 정모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폭염 속에 매주 수만 명의 교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드라마 더 글로리는 온 국민의 관심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자율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학교 현장의 모순이 분출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교권보호사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정착시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이 학교 현장에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권리만 강조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은 방치하여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학생 인권조례를 고쳐나가는 학교 현장의 개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 늘봄학교, 교육발전 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직도 80년대 NL 세계관에 갇혀 아이들을 친북 이념 교육의 장으로 유인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직 교육감 증인신문을 통해 7, 80년대 시대착오적인 상황인식에 갇혀있는 자가 21세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10년 이상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지배해왔던 이념 세력이 퇴조하고 실용적 사고를 가진 세력으로 교사 운동이 대체되고 있는 흐름은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선제적 변화와 교육 경쟁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년대 낡은 NL 세계관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교묘한 이념 교육으로 아이들을 오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학교 현장은 낡은 이념 교육의 장이 아니라 창의와 다양성, 혁신과 실용적 사고가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힘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면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지난해 걸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뒤돌아보면은 지난 정권의 살림살이에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세수는 계속 부족했고 또 나라 살림은 나라 비전 계속해서 쌓여가고만 있었습니다. 지난해 작년 12월 29일 날 기획재정부 작년 1월부터 11월 국세 수입이 324조 원으로서 22년은 같은 기간보다도 49조 4천억이나 부족했습니다. 10월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런 추세 이미 다 확정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연간 54조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91조 6천억으로 지금 작년보다도 33조 늘어날 것으로 금년도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채무 D1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61조 원 증가한 1195조 8천억 규모로서 GDP 대비 51%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67%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후면은 OECD가 권고하는 60%를 넘어서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 부담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력을 확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준칙 입법안이 국가재정법입니다. 이미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9일 날 개최가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관사, 이용 관사님 하시고 이제 간단히 인사 겸해서 사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애 과정에서 사실 좀 걱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비대위의 인선 그리고 당직 개편 등에서 보여준 미래를 향한 정책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그 발언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보여준 국민의 목소리에 빨리 반응하는 그런 모습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저는 2년 전 운동권 패거리 정치, 민주당의 운동권 패거리 정치의 문화에 사실은 가로막혀서 민주당 입당이 좌절됐고 당시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의힘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노사 법치로부터 출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이 보호하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호하고 불법 행위는 노아사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체,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다양한 근무 방식의 장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노동시장의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쟁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를 통한 노동개혁은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서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 투자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을 위해서 경사노위 참여를 재개한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한 발 벗어나 미조직 노동자와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민노총 조직은 스스로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조건 정착을 위해서 노동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총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경영계가 노동조건의 후퇴를 노동계획으로 오인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경영계가 노동자 중심의 노동개혁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영계를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과 경제구조가 조성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노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노사 자치를 공고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다 하시고 재영호 관사님 하시고 박성규 관사님 하시고 예. 예.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도 명목상 유지해왔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특수관계를 공식 부정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 후 첫 업무로 대남관계 부서들을 북한 외무성 산하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특수성을 부인하고 우리 헌법까지 거들면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관계로 만들려 하는 것은 북한 헌법 개정과 핵무력법 제정에 따르는 예견되었던 일들입니다. 북한의 핵무력법 제5조 2항이 명시한 핵무기 사용 원칙에는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바요 북한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 조항에서 비핵 국가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시한 비핵 국가들이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항을 뒤집어보면 비핵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한국, 일본을 향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의 당, 행정 구조는 남북 특수관계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이것마저 정리한 것이고 지금까지 말로만 외쳐왔던 우리 민족끼리 가면을 벗어던지고 민족 공멸으로 나가려는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로써 유통기한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는 공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의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고 남과 북은 낮은 연방제로부터 서서히 통일로 갈 수 있다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핵을 쓸 리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대북 포주기에 몰두했던 시기가 가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선전해주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게 보증까지 섰었다니 정말 삶은 소머리가 웃을 일입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딸 김주에게 뽀뽀까지 해가면서 너 대에 가서도 통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을지는 몰라도 언제 가도 통일이 없다는 김정은의 이 말은 역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북한 젊은 세대는 이미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에 미쳐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관계로 분단을 수용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달성해야 할 민족의 과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이동관 전 위원장의 반헌법적인 탄핵으로 인해서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 재허가가 불발되었습니다. 국민 방송권을 박탈하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되어버린 방통위가 오랜 기간 지켜왔던 재승인 재허가 의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방통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당은 김홍일 후보를 인정하지 않으려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고 결국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34개사 141개 방송국 재승인 재허가가 불발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승인 재허가를 하지 못한 것이며 방송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법에 따른 원칙을 무너뜨린 민주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라면 재승인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고 지상파 방송의 중단은 유로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으로 이어져서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몽리로 인해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방통위에 대한 권한 약화가 발생해서 방송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명분도 약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친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 등은 제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반헌법적인 주장으로 방통위를 협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18조 5항의 5항을 보면 12개월 내 방송 연장명령 재거부 등에 따라서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적용 가능한 그 규정이어서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재승인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송법 제18조 5항은 승계한 방송국이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조항인데 이분은 승계한 게 아니고 그 방송이 그대로 재허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꽃인 법을 형의화시킨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국가의 법을 훼손시킨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방송권을 박탈하려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아닌 사당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국민은 내년 총선거에서 민주적 반헌법적인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형태로 국민을 공격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조명. 원내부대표 조명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한이 지난 새해 및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에서 남조선 평정 대사변 준비 운운하며 새해 대남 도발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핵무기 정산을 암시하고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을 자축하면서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8월 2차 실패 끝에 11월 발사 성공한 북한의 만리경 1호에 이어 올 신년에만 3개의 정찰 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는 엄포입니다. 언론 보도 및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DSLR 카메라를 광학 센서 대용으로 탑재하는 등 북한 정찰 위성의 성능은 우리 민간 위성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소한 가로 세로 1m 이하의 물체를 픽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서브미터급 정도는 되어야 군사 위성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데 북한 위성은 3m 수준으로 관측의 정밀도가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국가안보실 등의 진단에 따르면 조준경이라는 자찬하는 북한 위성의 촬영 결과물은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위성 사진보다도 해상도가 조악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달 초 발사 성공한 한국 정찰 위성 1호기가 가동 중이고 지상 30cm 의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등 북한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정밀합니다. 그러나 대북 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 가속화에 대한 경각심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가 발사로 위성 기술의 진전 의지를 피력한 데다 더 나아가서는 ICBM 등 핵탄두 탑재 투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위성 우주시대의 군사적 각축이 본격화한 만큼 우리 안보당국도 과학기술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부터 원내대변인을 정의용 의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이 사무총장으로 이동하셔서 지금 원내대변인을 뭐 하루도 비울 수 없는 사정이라서 연초에 관련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비대면으로 하시죠. 비공개로 하시죠. 예.